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쟁 전후의 상황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생각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녹색 전환 연구소 지역 전환팀 배보람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7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022년도 2월에 발발해서 이제 곧 3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 최근, 우크라이나의 정부기관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전쟁 발발한 지 18개월, 한 550여일간 동안 배출됐던 온실가스 양이 약 1억 5천 톤에 달하는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자면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쟁 자체가 온실가스를 상당하게 많이 배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산된 정보들 자체도 전쟁이나 군사 활동은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과소 추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와 아주 긴밀하게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1억 5천만 톤, 말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양처럼 느껴지는데, 이마저도 좀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무기 생산을 통해서 군비 증강, 군사 활동이 기후위기에 주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사 활동을 위해서 무기 생산이 매우 중요하고 무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국방비 예산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국방 예산을 이제 지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남북관계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라 재정 전체를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이 국방 예산의 증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위기가 계속되고 핵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수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GDP의 35% 정도가 군사비로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봤을 때 국방 예산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군사비 지출을 다른 곳으로 전유할 수 있다면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전쟁과 무기 활동에 주는 영향들을 좀 줄이면서도 복지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한주 동안 정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로 뭐 영하 57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지금 군비가 만약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한국산 무기가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무기 산업 중에 한국 기업은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이제 우선은 무기 판매와 수출이 활성화된다는 건 한편으론 무기와 전쟁이 상품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윤리의 문제가 있죠. 무기를 팔아서 그게 살상 무기가 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학교를 파괴하는데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국가 전략으로서 무기가 수출 산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들과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재정이 국방 산업과 무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한정된 자원을 전쟁과 무기에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군비 경쟁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상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평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최근 북한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있어서 한 4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열차가 전복한 이유가 바로 전력 부족이었다고 해요. 남북 관계가 지금 최근 매우 긴장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 무기 증강과 군사적 그 긴장들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 남북 관계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 북한의 주민들과 남한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두 국가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 더 좋게 잘살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외교와 통일 정책이 군사적 긴장과 안보 갈등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위한 대응과 협력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우선 군사와 무기, 그리고 전쟁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 규범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군사활동과 무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이 무기와 전쟁,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를 할수 있는 여력들을 더 넓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